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2부 크루드오일로 하는 실전 매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리님이 남아 계시네요. 자, 뭔가 산뜻한 화면으로 바뀌었죠. 자, 새롭게 HTS 이제 KB 정권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텐데 아직까지 좀 손에 안 익고 눈에 안 익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은 가볍게 몸풀기 한다 생각 정도 하겠습니다. 뭐든지 처음은 낯설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자, 시리님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예전보다 일취월장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참 기분이 좋아요. 자, 여기 원래 소리도 나오고 좀 그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하면 그런데, 자, 어차피 뭐 둘이서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설정들을 조금 뭐 몇 개 건드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와. 자, 이거 다 원래 이거 딱 체결되고 나면 소리가 나고 그래. 야, 잠깐만요. 일단 오늘 좀 어중간해요. 강하게 밀렸고 반등 넣어다가 이제 비실비실 30분 봉상에서도 돌려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그죠? 애매한 상황이죠. 야, 이거 몸에 익으려면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 그러나 여기 박스권을 봤을 때 이평선 여기 지지권에 있으니까 일단 상방을 베팅하려고 했는데 대박 밀려요. 이 뭡니까? 오늘 목요일이죠. 야, 잠깐만, 이 무슨 뭐지 이거? 투자 정보? 해외 정시. 헷갈려요. 많이 헷갈립니다. 지금 눈에 안 익어요, 지금. 원전 경기 온 것 같아요. 홈그라운드가 편한데 십몇 년 쓰던 거 바꾸니까 억수로 힘, 지금 몸에 안 익습니다. 불편해요. 빨리빨리 적응해야죠. 돈 다 꾸르면 레이아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뭐 걱정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안 익숙한 건 맞아요. 지금 잠깐만요. 일단 일봉상 보면 이 장대 음봉이 안 좋은 겁니다. 지지한 건 좋은데 다시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여기 단기 박스권이었는데 이평선 밑으로 다 쳐지려고 폼 잡고 있죠. 30분봉이 5분봉에서 추세 깨는 음봉. 사실 여기 매도 시그널인데 지금 정신없어가지고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방으로 난좀 보겠습니다. 좀 반등 나오면 일단 좀 보고 있다가 좀 알려주는 아가씨가 소리를 내줘야 돼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목소리가 희마리가 없네. 됐습니다. 잠깐만, 이거 원래 안 됐었나? 이러느냐 좀 하지마. 매수 주문이 접수되 취소 주문이 됐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맞죠? 목소리 희마리가 없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장님, 나이스. 이렇게 해야 뭐가 되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뭐 어쩌란 거야 지금? 아, 더워요 지금. 잠깐만요. 세수 한번 따고 하고 오고 정신 차려서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세팅 다 됐어요. 조용한 음악 틀어놓을게요. 굳이 조용할 필요 없어. 그냥 음악 틀어놓습니다. 야, 여기 저점 깨면 안 됐었거든요.
반등 넣으면 매도로 일단 진입할 텐데 스트레이트 한번 밀렸기 때문에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조금 애매합니다. 한 개 들어갑니다. 매도 일단.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도 더 매도 될 거예요. 여기 57까지는 감내할 거예요. 좀 24틱이죠. 여기서 추가해서 적당히 빠져나올 겁니다. 조금 빨리 들어갔어 사실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음악도 뭐 적당하네. 자 11승 도전하는데 자 11승 해낼지 정권사를 교체하고 매도 주문이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목소리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동그라미가 없어. 아, 그것도 알아내야 되는데. 아. 어디 있을 텐데. 그죠? 딴 거 너무 신경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일단.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뭐다? 여기 지지권이다 싶어서 매수하는 거 그거 별로예요. 여기 초입에 매도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켜자마자 나온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밑으로 더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올라와도 추가할 거예요. 일단 지금 몇 개 들어갔지? 2개 밖에 안 들어갔죠 일단. 그러니까 여기 반등 넘이 또 매도해서 밑으로 쳐지면 일단 성공이거든요. 스트레이트로 밀리면 성공. 밀릴 것 같네. 그죠? 밀릴 것 같아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재고 발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어저께 하는 날이긴 하거든요. 어차피 그 시간까지 잘 안 가긴 안 갈 건데 이거 툴이 바뀌어가지고 어디에서 그거 안내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 이래 이거. 자, 우리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파이팅! 일단 성공.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와, 목소리 진짜 아니다. 와. 일단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게 밀려버리면 여기 60까지 정도 밀릴 수 있어요. 60이면 18틱. 18틱이면 대략 80만 정도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공하는 겁니다. 이거 달러예요, 달러. 레이아님은 농담 한마디 할게요. 시간 없다 없다 하면서 아, 볼 거 다 보시던 것 같은데 그죠? 매매할 때 관종에 넣어놓은 것만 이렇게 보십니까?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요. 레아님이 지금 상태의 열정과 지금 상태로만 한 내년까지만 해보십시오. 실패를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전날 관심 종목들 한번 훑어보고 내 핸드폰에 관심 종목 군으로 이렇게 딱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수시로 이렇게 딱 보는 습관 그거 좋은 겁니다.
아,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아, 어, 여기까지 하면 쫙 깨지는 건데, 그죠? 아, 오늘 진짜 덥네. 아, 너무 더워요, 지금. 역시 이게 키움보다 100배 나아요. 100배. 지금 여러가지 면에서 보면 이 KB 정권인데 예전에 현대 정권으로 알고 있는데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진짜. 자, 홍님은 다음에, 지금 말고 아주 다음에, 아주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죠? 회비 더 안 받고 이거 실시간으로 같이 할 수 있게 해드릴게. 저처럼 다른 거 아니고 한두 시간만 딱 저녁에 하면 낮에 뭐 일한다고 정신 못 차리고 막 할 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 딱 버리고 본인이 말씀하신, 저한테 말씀하신 목표치 있잖아요. 그거 딱 정하고 한 계약 기준으로 10틱 먹으면 본인 원하는 대로 됩니다. 한 틱에 이거 10불이거든요. 그럼 11,000원 정도 아닙니까? 수수료 그죠? 1,900원 빼고 한 2,000원쯤 됩니다. 이거 1.9불이거든요. 최저입니다, 거의. 그냥 한 틱에 한 10,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틱 먹으면 10만원 아닙니까?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추세 웬만큼 보이고 하니까 이제 멘붕 오는 상황 이런 걸 잘 견뎌내야 돼서 그렇지. 그거 다 방법 제가 알고 있어요.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가 문제고 매매할 때 실제로 어떤 게 가장 어렵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돼요. 요거 손실제한 이런 거 딱 걸어놓고 20틱 그죠? 전 30틱 조금 이제 뭐 길게 걸어놨는데, 왜냐하면 저는 좀 분할 매수 하기 때문에 저항권 여기가 20틱이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저항권이라서 다시 추가 매도할 수 있는 권역인데 여기 그러면 틱 체결되고 청산되버리고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30틱이라는 거는 진짜 제가 손 못 쓰고 할 때 그냥 커트 되라고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그 말고는 제가 커트 잘 해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저거만 그려놔도 큰 문제 없어요. 그거 자동 손절 안 그려놔가지고 100틱짜리 막 두들 맞고 이래야
망해도 망하지. 안 그런 다음에 잘 안 망해요. 제대로 할 줄 아는 추세를 제대로 안다면. 아, 차트를 쓰죠. 설정을 어떻게 하지? 괜찮네요. 일단 냅둡니다. 손이 있는데. 네.
Thank you.
시리님 내일 뵙고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매도 일단 때려봅니다. 여기가 그래 좀 부담되는 자리였어. 사실은 여기가 매도 때려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부터 봤으니까 좀 여기 쳐지면 수익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뚫고 올라가면 손절할 거예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좋은 거 반, 안 좋은 거 반이에요. 좋은 거는 여기 하락폭을 그대로 감아 올리는 양봉이 좋은 거고요. 안 좋은 거는 아직까지 거래가 여기만큼 안 터진 게 안 좋은 건데 이 지금 추세상으로요. 와, 위로 세 간다. 세게 치고 가면 줄여 나가야 돼. 밀립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자, 여기가 퍼펙트한 위치라는 거는 좀 전에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질 때 매도 포인트 맞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세게 쳐지면 하단까지 내려오면 죄송합니다. 단가 낮춰놨기 때문에 수익 나눌 수 있는데 여기가 좀 중요하네요. 만약에 다시 치고 와서 여기 위로 올라가면 곤란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평선이 막 뒤에 엉켜 있거든요. 그 말은 횡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횡보, 그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막 뒤에 엉켜 있어요.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 전환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로 올라타고 눌려주고 안 밀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추세가 상승으로 확실하게 전환됩니다. 그러면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가면 끊어내고 눌려주면 다시 매수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 그렇지 않고 밑으로 밀리면 매도 그대로입니다. 매도. 야 이거 뭐야, 이거 화살표 비슷한 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불안한데.
색깔 누리끼리 한 게 마음에 하나도 안 드네요. 이게 외곽선이 없어서 그래요. 밑으로 처집니다. 가볍게 딱 청산하고 더워서 안 되겠어요. 레이아님 계시죠? 지지와 저항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여기 선 딱 꺼놨잖아. 지지하고 여기 딱 선 꺼놨잖아. 저항. 그죠? 이게 닥터케이의 특기입니다. 특기. 거기 안에서 지지 저항대로 하면 돼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제 눈에 좀 들어올 거예요. 자, 플러스 전환. 장대 양봉으로 갔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음봉 다 말아올리는 양봉이라서 좋다 했는데 거래가 조금 덜 실렸어요. 그럼 여기를 가볍게 밀리고 위로 확 세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확 밀리죠. 일단 밑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지될 가능성 좀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는 욕심내지 않고 딱 리바운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절반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야, 좀 내려가자. 욕심 안 부리고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일단 볼벤 여기 볼벤도 하단도 여기 80이 여기 지지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이거 7선대 그죠? 일단 상황 좀 보고요. 그러나 뭘 기준으로 한다? 5분봉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7.3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보니까 한두 틱 위에 대놓습니다.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와 탁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벌써 치고 하면 안 된다. 아직. 그러나 여기 57.00 여기 라운드 넘버라 그러거든요. 여긴 지지 저항 역할 좀 합니다. 현재는 위에 있으니까 저항 역할 좀 하겠죠. 더더군다나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올라가다 튕겨 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20일도 있습니다. 삐리삐리 하다가 밀리면 여기 내려갑니다. 삐리삐리 하다가 못 올라가고 삐리삐리 합니다. 밀리면 여기 딱 내려와요. 그럼 가볍게 성공하는 거죠 뭐. 자, 레이아님 하나 제안할게요. 지금 키움은 7월 15일 날 대회가 있는데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KB 정권을 바꿨기 때문에 KB 정권에서도 아마 뭐 조만간에 할 거예요, 아마. 실전 투자 대회. 그때는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비교적 화요일 목요일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 할 예정입니다. 매매. 시험대에 한번 진짜 올라가는 거죠. 과연 참가자 몇 명에 전 몇 등을 할까 정말 궁금해요. 초반에 안 나가 떨어지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하면 뭐 가능성 없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에서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한 500만원에 한 계약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계약은 좀 그렇고요, 두 계약 정도는 해야 되니까 한 1500만원 입금해 놓고 한 두 계약으로 하는 거야.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한다 생각하고 돈 넣어놓고 연습한다니까 웃기지만, 그죠? 모의로 하는 거하고 또 좀 달라요. 모의로는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이제 한 계약 정도를 하되 맥시멈 두 계약 한다 생각하고 한번 살살 같이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낮에 주식 그냥 옛날보다 훨씬 더 잘해질 겁니다. 진짜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하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꼭 돈 번다기보다, 그죠? 하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낮에 주식하는데 되게 도움 될 겁니다. 제 제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왜냐하면 레이아님은 대표 선수니까. 닥터게이 방에 새로운 대표 선수입니다. 제가 임명합니다.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권 없습니다. 전 감독, 플레잉 코치, 님은 대표 선수. 감독이 시키면 해야죠. 해보십시오. 다 이유 있습니다. 돈 2천만 3천만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라면 너무 부담되는데, 해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해보면. 오, 야, 또 시원하게 한번 내려가자. 아, 참 힘들게 하네 진짜. 초반에 이거 안 익숙해가 실수도 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취소 누르려 하다가 청산 누르고 막 그럽니다. 조심해야 돼. 아직 멀었어요. 계속 좀 보다가 뭐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안 되지 싶나 싶어요. 한두 달 있다가 니까 아직까지 뭐 급할 건 없습니다. 진정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버텨내잖아요. 여기서 버텨내면 주식에서 웬만해가 잘 안 깨질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빼고 뭐 그거 인정 딱 해버리면 돼요. 아, 이거 실패 손절 딱 해버리면 나머지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딱 쌓아나가면 돼요. 나중에 낮에 안 할란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낮에 안 할래 이 소리 나온다고요 진짜로. 쉽진 않아요 이게. 눈으로 봤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자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봤으니까, 그죠? 아, 해드릴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코스닥 인버스도 알아서 들어가 먹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레이아님이 저하고 얼마나 오래 같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옵션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옵션, 그죠? 한 달에 한 50 베팅한다 아니면 수익에 한 5% 10% 베팅한다 딱 생각하고 해보세요. 나중에 대박이 한번 안 걸리는지. 허구한 날 주구장창 베팅하니까 박살나는 겁니다.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 옵션을 맨날 했어요. 그러니까 박살나지. 옵션은 빠지기가 훨씬 쉬운 건데. 아, 그건 그거고 이거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시원찮네. 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와야 되는데.
산수물 0.11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약간 매도 계약이죠. 맞죠? 수량. 해수물도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됐어요. 자, 이제 오일은 내려오면 됩니다. 해외 선물 다우존스 나스닥 올라가면 되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올라가면 되고요. 자, 오일은 내려오면 됩니다. 자, 누가 이 늦은 시간까지 보고 계신가? 1번 눌러 예이야. 어우 참 간드랑간드랑. 그런데 아직까지 추세 전환하려면 멀었어요.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아직까지. 자, 레이아님, 이 저녁 방송이 정말 중요한 방송이에요. 이거 사실 지금 해비로 해드릴 내용이 아니에요. 레이아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드리는 강의가 그 해비로 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뭔가 하면, 오 해영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요? 공부 한 번씩 하시던데 열심히 계속 하십시오. 자, 이게 추세가 이렇게 유지되면서 여기 안 무너뜨려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확 무너졌죠? 이거 상승 전환하려면 다 실패입니다. 실패. 하락하던 거 이렇게 돌려내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더 베리굿. 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반등 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대박 밀렸죠. 가기 힘든 겁니다, 사실. 아이고야, 나 힘들다. 이것 딱 말하는 겁니다. 여기 상당히 저항권이에요. 상당히 저항권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돌파해내고 눌리고 하면 이게 이제 돌아선다 그랬거든요. 한 번에 붕붕붕붕붕 잘 못 갈 겁니다. 왜? 여기 저항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타고 눌려주고 이거 버텨내다가 올라가야 이평선 슥슥슥 돌아가면서 상방 전환인데요. 이거 30분 봉에도 보면 희말이 없어. 여기 계속 저항받고 있어요. 지금 갔다가 대박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확 밀렸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방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예용님, 옛날에 채팅방에서 아 그래 됐다 하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죠? 님이 안 따라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그래도 공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아 남기고 하는 거 보고 아 참 그래도 속상할 수도 있는데 쿨하게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법 오래됐잖아요. 그죠? 우리 안지 제법 오래됐잖아. 한 1년 돼가는 것 같은데 암만 안 돼도 어차피 그 방이 없어졌어요. 저 관심 많아요. 혜영님 뭐 무슨 일 하는지 다 알아요. 저 다 기억해요. 엘리베이터 관련된 일 한다 했죠. 맞죠? 그거 맞으면 대박 아닙니까? 제가 머리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머리가 따로 좋은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에 저 그냥 흘려 지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아 친구처럼 가족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뭐 내 방송 듣는 한 명일 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1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처지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 뭐 이평선 위에 고압전류 전부 위에 다 있어. 밑으로 처지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반등 심하게 못하고 강하게 못하고 비리비리한 밑으로 더 처져요. 일단 제가 이길 가능성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욕심내지 않고 여섯 계약 갖고 있으니까 네 개는 적당히 대놨어. 어디 여기 지지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한번 바운드 크게 나왔으니까 여기 아마 한 번은 지지 할 거예요. 그리고 삐리삐리 하다가 밀려도 밀리는데 도치고 내려가면 4개 총산했고 2개 들고 있잖아. 6개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자꾸자꾸 편안하게 내가 편안하게 부담 안 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부담이 없는데 한 방에 다 질러버리고 한 방에 하려면 그게 부담이 서러워서 안 돼요. 살 때도 분할 매수 착착착 해야 부담이 안 되는데 한 방에 성부제가 팍 때려버리면 부담 엄청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해본 사람들은 매매 해본 사람들 아시잖아요. 자 하나 더 어차피 지금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 더 야 좀 내려와라. 뭐 자꾸 삐릴삐릴거리냐 이거. 참 뭐다 여기 그죠? 여기 확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지지하려고 하는데 요거 밀고 내려오면 이제 처지는 겁니다. 야 여기 지지하면 그런데 그죠? 뭔가 하면 매매 하시다 보면 내가 별로 부담 안 되는 비중이 있고 엄청 마음에 부담이 가는 비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담이 안 가는 비중 그게 맞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실 텐데 내가 1억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총 가동할 수 있는 자금이 1억인데 와 나는 7천만 8천만 베팅하고 나면 막 부담스러워서 왜 10% 움직이면 700이고 막 그러니까 1억 풀 베팅하면 10% 움직이니까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 견딜 수가 없어. 그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한 3천만 원 정도 하니까 아이고 빠져봐야 10% 300이다 싶으니까 내가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별 부담 없이 지켜봐진다. 그러면 1억이 있다 하더라도 3천만 원 해야 됩니다. 3천만 원으로 배팅.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진짜 중요해요. 그게 배팅.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운용. 그런 겁니다. 자금 관리. 이런 겁니다. 막 후달거리는데 맨날 첫날 그것도 풀베팅도 모질라서 미수 풀빵 때렸다. 완전 죽는 거예요. 그거 죽는 겁니다. 못 견뎌요. 자 플러스 전환
일보 직전, 성공하기 일보 직전 팍 치고 내려가면 플러스 1당 하고 빠이빠이. 과연 시급 100만원의 남자 될 수 있을까? 오늘 좀 넘었네. 잠깐만, 넘었나? 안 넘었나? 잠깐만요. 조금 넘었네. 1시간 10분이네요. 아휴,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꼬깍게 듣지 마시고요. 자, 레이아님, 빠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거, 일단 취소.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대박 밀리니까, 이거, 일단 뺍니다. 내가 유리해요. 야, 씨.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두 개는 되나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와우. 야. 이거 사실 좀 잘 버텨내면 수익이 극대가 되거든요. 제가 너무 요새 짧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워낙 많이 당했거든요. 아래 위로 막 흔들어 제끼는 거에. 트라우마 있습니다. 오래 잘 못 끌고 가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평소대로 합니다. 그냥 끊어갑니다. 야, 왜 시원찮냐? 최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추세. 그죠? 추세 거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씨, 좀 시원하게 좀 안 내려와봐라. 왜 삐리삐리 하냐. 참, 힘들게. 응? 무적 수익 이름이 안 나와. 희한하네, 이거. 나중에 보고요. 근데 이거 이걸 좀 알아놔야 할 때 그만할지 말지 이런 거 판단하는데 이게 좀 별로네.
아, 짜증나네. 아, 7부까지 내려왔다고 하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다시 올라가네. 아. 짜증나네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내려옵니다. 별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사실. 야, 잠깐만. 여기 더 내려오면 73이지. 빼, 일단. 최소 조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아, 모르겠어. 좀 승부 봅니다, 일단. 아, 참, 이게 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래요. 아까 수익 낸 게 얼만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대략은 알겠지만. 그게 별로예요. 이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런지 알아요. 그만하지 말지" 이런 것도 판단하는데, 아, 이거 많이 불편하네.
어디 있을 텐데 설마 없게 하겠습니까만 그렇죠? 뭘 먹은지 알아야 뭐 그만하든 말든 할 텐데 참 곤란하네 이거 어디 있을 텐데 그죠?
자,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매도가 맞아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짜 안 되네.
자,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박스권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 많이 걸릴 수 있고 위로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줘야 위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락 방향으로 베팅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박스권 지금 유지 중입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하방으로 배팅했는데 잘 안 밀려요. 1분봉에서도 돌아설리는 폼이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했습니다. 손절하고 여기서 보면 1분봉에서 지금 돌파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손절한 겁니다. 하방 계속 미련 부리지 않고 손절했어요. 일단 여기를 돌파하면 손절한 거 다 플러스 나거든요. 일단 성공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방향 전환하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단 돌파하게 되면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 그런 거 다시 뺐고요. 뭐 올라갑니다, 일단. 야, 여기 저항을 일단 받고 있네요.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Thank you.
자, 한 분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돌파된 강한 돌파 이후에 여기까지 처지긴 했습니다. 지지권이거든요. 60달러까지 한번 노려보는 포지션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플레이 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배팅 강하게 배팅 한번 해볼랍니다. 위쪽으로 간다면 상당히 수익 나거든요. 하방보다는 상방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포지션 플레이 한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광고 스킵 하지 말아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아침 또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